자, 그래서 일자리들이 있고요. 부산에를 갔다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획안이죠. 2030 계획안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도시 계획을 보면은 옛날 2016년도 당시에는 이도심, 그 다음에 육부도심, 오중심제로 됐었어요. 16년 당시에. 근데 변경이 됐죠. 2020 계획이 나오면서 3도심으로 바뀌었어요. 이도심 서면에서 광복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심이 형성됐었는데, 2020년 계획에 들어가 보면은 추가가 된게 해운대가 추가가 돼요. 도심이. 그럼 세원지로 굉장히 키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운대, 서면, 광복이 됐다가 2030 계획안이 다시 발표가 됐죠.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 보면은 또한 개가 추가됐죠. 강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30 계획안에 보면은 여기 1광역 중심이라고 나와요. 없었던 게 나와요. 그 다음에 4도심, 2부도심, 5지역 특화역으로 나왔거든요. 앞에 1광역 중심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기존의 앞에 아들은 보면요, 그냥 하나씩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는 연결되어 있죠. 광역 중심이. 그래서 1광역 중심이라고, 옛날에는 하나하나를 갖다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보면은 여기 있죠. 서부상권, 중부상권, 동부상권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광역 중심을 완성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가 아닌 같이 연계해서 같이 크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역 중심권을 갖다 만들겠다. 하나 뭐 해운대만 발전시키고 뭐 서면만 시키고 강서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연결하겠다, 육로로. 그래서 광복, 서면, 해운대로 이어지는 광역 중심을 육성하겠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통망이라는 게 지금 다 이쪽으로 이세 개를 중심으로 모든 개발과 교통들이 뚫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강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 여기 가운데가 중부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부산이고요. 여기 서부산권이에요. 그래서 서부산권에는 강서가 도심으로 지정이 됐고, 중부산에는 서면하고 광복도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고, 그 도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부산권에 해운대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갖다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갖다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중부산 내는 이제 북한 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 개발을 완성해가지고 도심 기능을 재편하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 강서구 이쪽이죠. 서부산권은 글로벌 시티 개발로 인해가지고 도심을 강화하겠다. 동부산, 해운대권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관광 휴양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가 같이 연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각 지역마다, 구마다 이 지역을 갖다 하나씩 보기는 너무 많아요. 그럼 이 3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그냥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서부산권하고 중부산, 동부산권의 인구 배분돼요. 미래에는 어느 정도 인구를 갖다 유지시키고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보면은 서부산은 계획 인구가 늘어나죠. 2008년도, 2030년도에 목표 인구가 훨씬 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국제신도시라는 지역을 넣으면서, 에코델타 시장 넣으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동부상권도 보면은 늘어나죠. 인구 배분도가 굉장히. 그래서 그 정도는 많이 개발과 서양 인구를 유치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중부상권은 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인구 배분도만 봐도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이제 죽으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키울 것이라는 걸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2030 이번 개발 계획에 몇개 있길래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 땅 분석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 전체 지역에 가격 상승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보면은 약간 빨간 데가 지금 500만 이상 상승한 데죠. 요 보면 표가 나죠, 그죠? 그나의 상업지일 거고, 그죠? 상업지에 뭐 해운대구 쪽. 그 다음 부산 쪽 서면이겠네요. 서면. 남포동 쪽, 그죠? 연산동 이런데, 동네 지하철 요새권 이런데가 지금 뭐 빨갛게 해가지고 지가상승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많이 나오죠? 부산시 전역에 대한 필지별 공시지가 분석 결과, 서면, 광복동, 해운대 이런 걸 중심으로 높은
시가 집중 분포도가 분석되었고요. 그 외 지역으로는 교차로라든지, 그 다음에 역세권. 그래서 보면 연산동, 동래, 덕천동, 이런 데, 그 지역 교차로 이런 데죠. 부산역 일대, 그 다음 광안리, 경성대, 이론이, 하단 등, 이런 데가 이제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 이용 강도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하철 갖다 많이 이제 지역별로 움직이는지 결국은 유동성이 많은 데가 시가상승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강도가 3점 이상 되는 데가 뭔가 서면, 연산동이 가장 지가 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뭐그 외에 뭐 1호선의 자갈치역, 남포동, 부산역, 범일령, 부전역, 동래, 부산대, 노포. 그 2호선 같은 경우는 샌틴시티, 경성대, 부경대, 사상 득포가 2 정도의 강도로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하철 봤으니까 하나 더 봤어요. 서울 지하철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나마 부산 지하철도 이제 4호선, 5호선이 뭐 경계철 생기면서 조금 복잡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뭐 9호선 비싸고 2호선 비싸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선호도가 있죠. 부산도 똑같거든요. 보면 1호선보다는 2호선의 라인의 B값들이 아파트가 좀 비싼 경향을 보입니다. 아까도 뭐 지역적으로 뭐 대운대가 비싸고 뭐 그쪽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그라미 친 데는 이 지역의 비싼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변 아파트들은 다 비싸요. 자, 근데 빨갛게 친 데가 있고, 제가 파랗게 친 데가 있죠, 그죠? 자, 빨갛게 친데 중에 요 일대는요, 지금 10억대가 넘어, 34평대 10억대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신축 기준으로요. 요 쪽에 있는 빨간 아들은 한 9억대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최고 비싼 동네들입니다. 제가 역별로 친 데, 신축 아들은 다 비싸요. 그 다음 제가 보면 파랗게 친 데가 있죠. 얘들은 제 기준입니다. 저평가 될 것도 오를 만한 역들이에요. 지금보다도 향후 더 비싸요. 얘는 지금도 비싸지만 나중에 더 비싸겠죠. 근데 얘는 지금 저평가됐고 더 비싸질 지역입니다. 그만큼 뭐 개발 허재가 있다든지 주위에 계속 뭐가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든지 더 지가 상승을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딴 지역도 뭐딴 지역 사람들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 와 우리도 비싼데라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예를 가지고 여기 제가 뭐 부산대학교인데 뺐어요. 부산대학교들도 뭐 레미안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요. 그 하나밖에 안 비싸거든요. 그렇게 뭐 하나하나 따지면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찍어놓은 역들이 지금은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머지 안된 데는 조금은 솔직히 조금은 주거로서는 조금은 좀 낮은 데라고 주거 선호도가 좀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